야, 진짜 뭐. 야, 도끼야. 이 대구의 여름 대프니까 이 말만 들었지 실제로 겪으니까 진짜 덥다 너. 오, 이럴 땐 시원한 바람이 간절해지는데, 응? 어? 오늘은 네. 시원하게 촬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시원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요? 네. 야,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강호 도끼야, 가시죠! 아뿔싸! 감독님이 말한 시원함은 에어컨 아래가 아닙니다. 남자들의 로망! 시원한 바람을 가르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오토바이란 오토바이는 다 모여있는 이곳, 대구 오토바이 성지를 찾았습니다. 이야, 오토바이 진짜 멋있네. 으악! 와, 이 내가 좋아하는 그 저랑 진짜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야, 이거 타고 뭐하냐? 밤낮에 진주하면 누구세요? 아, 예, 사장입니다. 아, 사장님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제가 이 골목을 들어왔는데 네. 아니, 오토바이 너무 많아요. 아, 네네네. 여기가 아. 대구의 이제 오토바이 거리라고 아. 오토바이 골목으로 이제 지정되는 곳인데 네. 바이크만 이렇게 이제 전문 사고 팔고 뭐 수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곳이죠.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선생님? 저희가 네. 집에 아버지가 할 때부터 제가 했던 거라서 아버지가 하는 거는 한 4, 50년 정도 됐고요. 아~ 제가 사업자를 내고 했는지는 25년 됐습니다. 야, 오토바이 골목에서 나고 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골목을 지키고 있는 청년 사장님.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기술을 배워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아, 어, 이제 독한데요? 어, 아, 네. 이게 뭐예요, 저게? 집에 이제 아버지가 하실 때, 네. 우리 이제 사원처럼 이렇게 딱 매일 얘기를 하시던. 독하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네. 이제 손이 오도가 막 수리할 때, 저희들은 막 하다가 시간이 막 오래 되거나 하면 사실 좀 내일 해도 되고 막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새벽 2시, 3시까지 옆에 붙어서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옆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침 8시 손님 찾으러 오면 다 됐다고 출근해주고. 그 정도? 진짜 그랬어요. 요 가게 앞에 여기 네. 텐트 쳐놓고 잤어요. 텐트 쳐놓고? 진짜 집에 안 들어오시고? 응. 같이. 아, 이분이 그 독한 아버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독한 정신이 독한 아들을 만든다고요. 요즘 뭐 사장님은 텐트 안 치세요? 텐트까지는 안 칩니다. 아, 그냥 열심히 이제 일 있으면 늦게까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열심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안마의자도 있으시네요. 아버님 때는 저는 안마의자도 없었을 거네요. 아버님 사무실 들어오면 너 너무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혼내시지 아, 않으세요?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네. 아버지 집에 또 안마의자 또 한 개 해드렸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도까지 톡톡히 하고 있는 아들, 여긴 직원들도 남달라요. 어우, 안녕하세요. 어유, 제 딸 지금 걸어 들어오는데, 아니, 머리 딱 묶으시고, 귀를 딱 하시네요.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마초다움의 느낌이 강한데요? 아, 마초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 아, 저한테 좀 어울릴만한 좀 오토바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세발자전거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요런 스타일들이 이제 두발 아니고요? 세발, 세발. 아, 저도 좀 어울리는 거 하나 탈 수 있을까요? 혹시 면허가? 아, 제가 그 2종 보통 네, 면허 있습니다. 아, 그거는 네. 안 돼요. 2종 소형이라는 면허가 있어야 100이나 이큰 걸 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요런 거라도 괜찮으시면 이거요? 네네. 아니, 이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는 제품. 아니, 전 이게 잘 어울려요. 네, 이거는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지 마시고. 네, 네. 잘 어울리는데요, 뭐. 네. 아니, 갑자기요? 네. 아니, 이거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예, 아니에요. 보기보다. 네. 브롱브롱! 이런 소리도 나야 되는데. 아, 아직까지는 네.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악셀 놓으시면 그냥 동력이 멈추고, 네. 당기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 자전거 타듯이 타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귀여워져. 오토바이 소리는 안 나지만, 제 마음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쭉 서울까지 가시죠. 아니, 돌아와야죠. 무슨 소리세요. 비기비를 바라면 바라봐라 바라봐. 혼자 오도방정한테 다 끌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어, 뭐야.
아니 딴 데는 오토바이가 이렇게 죽은 게 많이 있던데 여기는 쓰러져가는 오토바이겠어. 오토바이 치우지 마세요. 일방통행차 치우지 마세요. 아, 재밌네 이거. 야, 뭐야 무슨 소리가 났는데? 뭐야? 안녕하세요. 계세요? 예. 어, 사장님. 예. 아니 저 입구에. 예. 저거 거기 다 쓰러져가는 오토바이 저거 뭐예요? 저거 묶여가지고 아, 들어왔어요? 아 밖에다 주차를 해서 이제 저녁에는 꺼놓고 낮에는 이제 꺼내놓고. 아 그냥 폐차할 수도 있는데. 폐차하는데. 저렇게라도 쓰시네요. 예. 아. 그래도 혹시나 부속이 나오면은 네. 부속도 하나 빼쓰고 이제 폐종이 되기 때문에 부속이 없거든. 알뜰하시네. 예? 아니 근데 이게 들을 때 보링이라고 적혀있던데. 보링이 뭐예요? 저도 보링은 이제 보링. 오토바이 엔진을 붙으면은 아. 그 오바라 키우는 게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게. 그래가 다시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새처럼 오랜 기간 사용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엔진은 쉽게 마모되는데요. 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손상된 부분을 가공하거나 새로 조립하는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이 중고 제품인데 세제 별도를 반절반절하거든요. 요런데만 이제 가공이 다 돼가 이제 조립용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 야, 진짜 반질반질해졌네 진짜. 네. 아니 궁금한 게 약간 노란색 물나오던데 그건 뭐예요? 이거는 경유. 경유? 예. 아, 그리고 장갑을 외워놓으면은 네. 요 안에 찌꺼기라도 들어가면은 안 돼요. 아. 그래서 기스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하시나. 아유, 손을 보면 굳은 살이 엄청 많이 배기셨어. 일하다 보면 굳은 살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만날 맨손을 하기 때문에. 아, 여기 이 오토바이, 이 골목의 역사가 그냥, 아, 이 손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좋다고 배웠는데, 왜 하겠어요? 해야지. 1975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맨손으로 오토바이의 심장인 엔진을 다뤄온 사장님. 이제는 오토바이 골목의 터줏대감이 되어 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드시면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독하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기술을 하면 기술이고 이런데 네. 또 남을 위해서라도 내가 없으면 그 사람들 또 내가 일하겠노 싶은 생각도 들어. 또 내가 또 뭐 아직까지는 뭐 한 몇십 년은, 십 년은 더 하지 접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 같은 이런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이 오토바이 골목에 있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 골목의 명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 골목은 내가 지킨다! 과거 교통수단이었던 말을 사고 파는 마장에서 또 다른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사고 파는 골목. 아, 시간이 흘러 판매 품목도 바뀌었는데요. 여기 오토바이가 너무 아담하네. 아유, 아유.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이고, 아, 제가 오늘 오토바이 골목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여기 오토바이는 너무 귀엽고 아담해요. 아,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이거는. 아, 전기 오토바이요? 예, 예. 아, 이 전기로 오토바이가 또 있구나. 예. 아, 이런 건데. 좀 비싸지 않아요? 전기차도 좀 비싸잖아요. 뭐 고가품도 있고 저가품도 있는데 요거는 대구시 정부 보조금 나온 그 모델입니다. 아 보조금이요? 예. 보편적으로 이제 보조금 나온 품목은 네. 이제 오토바이를 못 타시는 분들 네. 이제 3년으로 됐으니까 아. 이런 중심을 잡아야 3년을 중심을 안 잡아도 되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바퀴가 세 개네요 이게. 예, 예, 예. 좀 안전하게 탈 수 있겠어요? 아, 잘 어울려요 이런 거 보니까. 세발 자전거 네 맞아요. 아 이제 저기 아침 손님이 오시더라고요. 네. 잘 오셨어요. 저기 오도면 이제 적용이 되죠. 예예 예, 예. 이제 적용 좀 됩니다. 아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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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르신. 예. 아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유 어르신. 굳이 오토바이 중에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기름도 적게 들고 절약되잖아요. 그죠 그죠. 예. 저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요? 집에 있으면 때로는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더 나가면은 내 스트레스도 풀고 한마디로 오토바이 친구입니다. 오토바이 친구? 예? 이름 하나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흰둥이 어떠세요? 왈왈! 아 사장님. 예예. 예. 근데 여기 오토바이 보니까 예, 대체적으로 작고 귀여워요. 예예. 예. 사장님도 오토바이 타실 때 이런 귀엽고 아담한 오토바이 타세요? 아 예전에는 네. 저희들이 이 골목 자체에서 네. 오토바이 그 선수 생활도 하고 선수 생활을 했어요? 예. 사장님도 선수셨던 거예요? 예예. 그 제가 말고도 네. 이 오토바이 골목 안에는 네. 예전에 오토바이 경기 선수 출신들이 네. 다소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배님들이
또 바텀을 이어받아갖고 또 하죠. 아, 그래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어서오세요. 멋쟁이 분들이 여기 계시네.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앉아도 괜찮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우, 야. 아, 지금 엄청난 클럽이라고 제가 이렇게 듣고 왔어요. 도대체 어떤 클럽이에요? 예, 오래전에 그 스파크 클럽이 그 이제 운동장에 오토바이를 시합도 하고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그런 거를 위주로 좀 한 전국 그 공설 운동장에 가서 시합을 많이 했죠. 제가 듣기로는 막 그런 뭐 산도 넘고 예. 뭐 이렇게 점프도 하고 막 한다고 하던데 예, 예, 예. 예, 사실이에요 진짜? 좀 보여드릴까요? 아, 그게 사실이군요. 예, 예.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 예. 뭐 이게 연기 같고요. 사진 찍어놓은 게 있나봐요. 오래 전부터 네. 이제 그 계시더라고요. 사진인데 네. 보시면은 어, 근데 이거 지금 사진에 우리 이렇게 사장님이신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야, 멋쟁이시다. 야, 여기 유니폼에도 스파크 딱 붙어 있어요. 힘스럽네요, 네. 이때도. 네. 보통 그 운동장 시합을 하면은 그 대구의 스파크 클럽이 출전을 안 하면은. 네. 시합이 크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스파크랩이 인원도 많았었고 굉장했었죠. 1970년대를 주름잡았던 스파크 클럽. 오토바이를 사랑한 청년들은 레이싱과 묘기 기술을 갈고 닦아 오토바이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 그럼 사장님 여기가 우리 사장님 후배분들이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야, 복장부터 마초의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지금. 아, 그럼 평소에 이렇게 라이딩을 좀 자주 하세요? 예, 가끔 합니다. 일단 뭐 이 옷을 갖춰야 터를 나갈 수 있는 거고. 보통 시에라를 실에 있다가 시에라를 빠지면 그 기분만큼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게 라이딩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뭐 경치 보고, 아, 이제 자연 경관 보고 재밌게 일탈이죠. 일탈. 아, 뭐 스트레스 푸는데. 스트레스 풀려. 네, 최고인 것 같아. 오늘 뭐 하루 일과도 끝나고 했는데 라이딩 한번 하도록 하지. 네, 예, 좋습니다. 아, 그럼 같이 움직여 볼까요? 네, 가자. 좋습니다. 우리 일탈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가시자. 야, 화이팅. 아, 좋다. 어. 드디어 진짜 독한 남자. 저 황상현을 보여줄 시간 멋지게 변신해봅니다. 헬미 씨 말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분명히 네. 아, 얼굴 많이 찌그러지네요. 그분 밑에 왜 찍으시는 거예요? 멋진 모습만 보여주세요. 아, 가시죠. 아, 가시죠. 아이고 반박할 수는 없네요. 네, 풍경만 봐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풍경만 나오네요. 그렇죠? 풍경이에요. 너무 좋아요. 여기 탄도령 그 세길하기 전에 옛날에는 참다 이길로 다녔죠.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신나다. 오! 야. 구비구비 팔조령에 올라간 보람이 있더라고요. 아, 선생님들 덕분에 진짜 아까 일탈이라고 하셨잖아요. 일탈 제대로 했네요. 예. 그 도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빵빵빵 돌리는 예. 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이래 일을 하루 일을 마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람 쉬면은 진짜 하루의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리는 거죠. 내가 뭐 힘이 있는 한 예. 끝까지 타야죠. 예, 경치 너무 좋네요. 네, 경치 좋죠. 아, 다행히 봤어요. 다른 편으로 봤어요. 이야. 이런 맛에 바이크를 타지 않습니까? 아, 멋있잖아요. 그렇죠. 좋고. 경치를 내다보는데 떠오르는 옛 추억. 오늘이 시작이구나. 아, 지난번 오늘을 단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에 와서 극한 시간들을 보냈었죠. 여러 인물들을 만나며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 값진 가르침에 감사하며 새로운 길을 떠나보려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독함을 느끼면서 저도 이제는
하산은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야! 저 떠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잘 살아, 종탐이야! 뭐죠? 왜 잘하는 거죠?